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입니다. 찾아보니까요, 약에 대한 속담이 참 많더라고요. 세월이 약이다. 개똥도 약에 쓸림은 없다. 또 좋은 그렇죠? 약은 입에 쓰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약만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없는데요. 아플 때 꼭 필요한 그 상비약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아픈 환우와 힘들게 사는 어려운 이웃들의 약사 열의 부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실 주인공인데요. 예. 근데 그분의 직업이 진짜 약사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40년 전 약사의 길을 걸으시면서요, 살뜰하게 이웃을 돌보온 분인데요. 김정순 마하의료회 회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봉사가 먼저인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다. 의료봉사 신행단체 마하의료회 회장 김정순. 조계사 인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불교에 심취해 고3 때 출가 결심까지. 어린 시절 꿈이 약사의 길로 이어졌고 약국 개업 후 40여 년간 봉사의 삶을 살아온 사연.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 필리핀 오지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국경은 없었다. 그리고 2019년 김정순 회장의 원력으로 시작한 점자 불서 발간. 그 시작은 점점 멀어가는 자신의 눈에서부터였다고. 어느 한순간 가피 아닌 적 없었다는 김정순 회장의 삶과 신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아름다운 분입니다. 평생 봉사의 삶을 살아온 마하의료회의 김정순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네, 저는 마을의 김정순 약사입니다. 네. 네. 김정순 회장님 하면 해외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의료봉사하신 걸로 아주 유명하신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요즘 봉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예, 이제 봉사를 해외 봉사, 국내 봉사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 전에부터 하던 일이지만 이제 인연이 닿는 뭐 화엄사라든지 곡성 태안사라든지 전주 불교회관 이런데 계속해서 이제 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에는 물론 약도 보내드리지만 또 먹는 것도 또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어물이라 빨리 상하는 걸 또 그렇죠. 보내드리기는 예. 그래서 건어물이라든지 뭐 미역이라든지 뭐 김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드리고요. 글쎄 뭐 또 필요한 거 말하자면 뭐 세수수건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도 보내드리고 뭐 세제도 보내드리고 큰 돈을 새겨서 우리가 할 형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껏 우리의 마음에 닿는 대로 보내드리고 또 점자책을 지금 벚벚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우, 네. 대단하세요, 스님. 그죠?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회장님은 그 사이에도 멈추시지 않고 글쎄요. 계속 봉사를 이어가시네요. 네. 의료봉사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 있는 절이죠. 간단사를 시작으로 해갖고, 몽골, 또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또 필리핀, 또 인도, 라닥, 티벳,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에는 저희 회원들이 다 같이 가서 봉사를 해드렸고요. 또 남아공에는 5년 동안 약만 보내드렸습니다. 어우, 대단하시네요. 어머, 스님. 거의 뭐, 그 꼭 필요한 곳에는 거의 안 가신 곳이 없네요. 안 간 데가 없네요. 근데 네. 기억이 남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라오스 의료봉사를 다녀온 다음에 또 거기에 또 한국 스님입니다. 스님이 연락을 메일을 보내셨어요. 해가지고 라오스에 환자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걔가 이제 라오스에는 큰 병원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진찰을 받게 했는데 고치지 못한다 얘는.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 약값을 드니까 너무 이제 뭐 환자도 그렇고 스님도 이제 낙담을 하신 거죠. 네. 얘는 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네. 1,000만 원은 한국에서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얘를 이제 뭐 좀 살려낼 수 있느냐 하는 마치 그래서 그럼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또 마침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님이 한국에 약이 또 택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스님이 오셔서 마침 오시는 길이 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1년치를 약을 드렸습니다. 우선 먹고 또 상황 봐서 이제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그래서 보냈는데 이제 그거 먹고 조금 많이 이제 호전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이왕 하는 거 그러면 1년치를 제가 더 해드린다 그래서 2년 정도 먹고요. 이제 뭐 조금 나아졌습니다. 나아져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아들도 낳고 지금은 일본 대사관에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진짜. 남자 대학생 하나도 지금 같은 케이스라 그 녀석한테도 이제 2년치를 보내드렸고요. 또 봉사를 다니다 보면 딱한 분들이 많지요. 그야말로 약사열이시네요. 아, 진짜. 네.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좋지요. 그냥 단순히 질병을 이렇게 치유하라고 약을 보냈는데 그분이 이 삶을 새롭게 그렇죠. 바꾸셨네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는 밖에 못 나가니까 점자 도서 만드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점자 도서는 제가 이제 요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1999년서부터 이제 일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이제 조계사에 뭐 열성적으로 다니는 신도는 못 됩니다.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퇴근하고 조계사 한번 갔는데 그 원심회라고 아시죠? 그래서 원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음성 녹음할 봉사자하고 또 워드 작업을 하는 그래서 음성 녹음도 했었는데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발음도 안 좋고 그래서 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목소리도 갈리고 그래서 내 워드 작업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워드 작업을 해갖고 마포 점자 도서관에 이제 디스켓에 담아서 이제 보내드리면 그게 음성으로 나오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세월이 바뀌니까 다른 이제 고만한다 이제 그거 디스켓 이런 거 안 하고 그래갖고 또 우리 회원들끼리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점자 책을 보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책을 만들어서 점자 도서관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 11개 점자 도서관을 정해갖고 보내드렸습니다. 제주도 포함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몇 번 보내드린 다음에 반응이 어떤가 이제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점자책 만드는 또 돈도 들고 안 보면 그게 뭡니까? 그래갖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했더니 어떤 데는 뭐 엄청 너무 고맙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어떤 데는 잘못 선택했다 자기는 타 종교다 왜 보냈냐 또 뭐 성질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데는 점자 도서관 자체에 오질 않으니까 정말 미안한데 보내지 말아달라 이래서 8곳을 지금 선정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근데 회장님이 점자 도서 원력을 세우신 게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사실은 뭐 살다가 별일을 다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39살이었습니다. 갑자기 퍽 하면서 이 세상이 회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뭐 그렇게 있는데 오른쪽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새까맣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뭐 좋다는 데는 다 찾아갔는데 검사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 똑같은데 그 다음 말도 다 똑같은 게 곧 실명할 테니까 실명을 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아니 뭐 실명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고쳐본다. 거기서 이제 울고불고 다니고 다니다가 친구들이 이제 약사가 많으니까 내가 야 좀 있으면 이제 몸 못 보게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때 제약회사 개발부다 있는 친구한테 이제 걔한테 얘기했더니 일본 의사가 자기 식구 자체가 다 암으로 죽었는데 자기 혼자서 살아남았다 말하자면 건강했으니까 그 사람이 쓴 책대로도 한번 해볼래 이래서 아니 뭐 마지막이니까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면서 이제 뭐 좀 괜찮아졌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간 눈이 안 보인다니까 눈이 보이는 날까지
내가 점자책을 만들어서, 물론 저도 나중에 안 보이게 되면 내가 한 점자책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사실 괴롭겠다. 뭐 이 정도를 알았지 이렇게 절박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느끼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사정, 뭐 좀 속속들이 제가 알진 못하지만 사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저도 책을 보고 싶고 그래서 했는데 정말 제가 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는 건 그걸 입력을 하다 보니까 눈이 양쪽이 다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그동안 안 해서 이게 뭐 깨우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뭐 가피이기도 하고 깨우침이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다시 왼쪽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천냥이면요. 눈이 구백냥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 그래야지요. 지금도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요. 네, 무슨 병입니까? 그랬더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고치진 못합니다. 근데 무슨 그 비법이 궁금한데 뭐 좋은 거 좀 가르쳐줘 보세요. 비법은 뭐 별건 없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쓴 것도 별건 없어요. 이제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게 그때그때 일어나고 그때 밥 먹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조금 일찍 자야 됩니다. 눈이 아프면 또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조금 일찍 자고 아침마다 이제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온탕 냉탕에 집에서 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 주고 가는 목욕탕 가가지고 뜨거운 물 찬물 해서 세 번을 왔다 갔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찬물에 나오는 그런 방법이서 늘 그렇게 하고 이제 출근을 했고요. 아침에 이제 먹는 거는 먹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당근 한 개 하고 생감자 두 개를 우유 500을 넣고 갈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생감자에는 과일보다 비타민C가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자가요? 예, 그래서 그걸 쪄버리면 그냥 탄수화물을 먹는 거지 우리가 과일을 쪄서 먹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타민C를 이제 그렇게 섭취를 하게 됐고요. 비타민, 이제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으면 비타민A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먹은 건 비타민A하고 비타민C가 됩니다. 물론 저도 약사지만 약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해서 그 갈은 내용물을 이게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내용물을 다 먹게 되고 하루 이틀에 이렇게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이제 마흔 제가 3살서부터 그걸 알게 돼서 먹기 시작했는데 67인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먹고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면 당근을 반 개, 반쪽? 아닙니다. 당근을 한 볼펜 크기만 한 거 하나 하고요. 날감자는 너무 이렇게 큰 거는 물론 한 개만 해도 되지만 작은 거 한 요만한 거는 두 개 정도 해서 갈아서 먹고 나오면 뭐 여러 가지 효과 또 피부도 좀 좋아지고요. 변비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내일서부터 이제 실행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피부가 저렇게 고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우셔서 내가 지금 그랬다. 아따. 참 부처님 가피네요. 맞아요. 그렇죠. 3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눈이 안 보이셨는데 어떻게 그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참 글쎄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9살 때 이제 슈바이처 전기를 읽고 나도 슈바이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내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원을 세웠고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꿔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불자그 의료원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결성되고 의료봉사단체가 마하의료회잖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물론 회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라도 마하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살자. 그래서 이렇게 지었고요. 또 저희 마을에는 또 부처님의 자비를 중생들에게 실천하라. 또 아픈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거랑 같다는 법망경의 말씀에 따라 부자들로만 구성된 의료봉사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무슨 종교가 뭐에 상관이 있냐, 뭐 이 종교 저 종교 섞이는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려면 종교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봉사를
의사들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의료봉사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씩 해외 의료봉사를 가고요. 물론 국내 봉사도 저희가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뭐 지금 의료봉사를 못 가면 점자책을 뭐 해드린다. 네. 쉬지 않고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불교와 만나셨어요? 네, 저는 원래 조계사 뒷문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인연이 아주 깊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 절이라는 걸 아시면 뭐 조계사인지도 몰랐지. 절 이름까지 애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냥 예, 뭐 절에 놀러 가자 뭐 이래서 그 마당이 그렇지. 넓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이 되면서는 나름 또 좀 철이 들어가지고 저는 예. 그 종로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학교 이제 학교가 끝나면 이렇게 암문으로 해서 이제 조계사 그 일주문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애가. 그러니까 대웅전 들어가서 이제 닭인물을 항상 갈아드렸습니다. 아. 그때 백성 옆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닭인물을 그 왜 청소당번 하듯이 날마다 가가지고 닭인물 갈아드리고요. 향 하나 꽂아놓고 삼배를 하고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게 부처님과 인연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생에 오랜 인연과 공동이 그쵸, 있으시고 스님. 원력이 네. 세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네. 대단한 거. 불교가 너무 좋아서 또 급기야 고3 때는 출가를 하신다고 결심을 했대. 아, 출가를 하시도 네. 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집안에서 난리가 네. 났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도 종로 삼각까지밖에 안 나가요.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길만 잘 알았으면 제가 혼자 절에 가서 이제 머리를 깎아주세요 했을 수 있는데 길을 몰라서 절을 못 간 겁니다. 그래갖고 엄마한테 나 절에 가서 이제 내가 스님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고3 때 그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학교 떨어졌지요. 그래갖고 내가 재수를 하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 뭐 길이 스님 되는 길밖에 없느냐 이 세상에 예. 내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내 꿈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길을 가려면 약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약대 입학을 하게 된 대단하시다.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는 조계사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 조계사 가서 이제 백발배를 하고 신발 신고 나가려는데 그날 법회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회 거의 마지막이 됐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나왔지요. 그런데 스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집에 가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유행가의 인생 무상이다. 인생은 허무하다. 절에서는 허무한 거를 가르치는 종교다 이랬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변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오히려 발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네, 가난했던 사람도 부자가 되고 무식했던 사람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아 불교라는 게 진취적인 종교로구나. 그래서 이게 좀 더 내가 이 공부를 해볼 뭐 능력은 안 되지만 좀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대단하시죠,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재행무상이라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분들은 허무하고 무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변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겠죠.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미래 행복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변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재행무상의 그 진리를 너무 잘 깨우치신 것 같아요. 그죠, 스님. 예. 그런데 이제 그토록 바라드는 그 약사가 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정말 대견하잖아요. 얼마나 아, 대견하세요. 근데 예. 약국에 쉬는 날이면 또 약을 챙겼어요. 밖으로 나가셨다고요. 노숙자들을 약 챙겨주려고. 아, 그 젊은 나이에. 내 약가람도 하기 바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감동이네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어요? 별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혼자서 뭐 부유원이라든지 양로원 이런데 뭐 약도 좀 보내드리고 아닌 게 아니라 뭐 먹을 것도 보내드리고 이랬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고 어디 단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자. 이게 이제 1993년에 저희가 예. 불자 약사들로만 구성된 봉사단체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이제 약사가 필요하면 이제 연락
약사들이 옵니다. 아니면 어떤 약사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노숙자 서울역 노숙자 쉼터에 제가 가가지고 6년 동안 또 노숙자가 되는 게 꼭 뭐 옛날 말로 뭐 거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이 있다가 IMF로 또 직장에 또 떨려 나가고 또 가정도 흩어지고 이래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 분인데 그런 분들이 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서울역 노숙자 쉼터에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6년 동안 일을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은 한업태열까지 봉사. 봉사요. 네. 보살행. 부자, 네. 부자, 부자예요. 그 사찰,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셨다고요. 그것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우리 마을에는 어차피 봉사를 하기 위해서 된 거고 그야말로 뭐 알아본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또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노숙자 봉사도 해드리고 탈북민 봉사도 해드리고 다문화 가정도 해드리고 또 의사분이 안 계신 섬에도 가서 봉사를 해드리고요. 또 뭐 인연이 닿는 제가 이제 화엄사를 3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화엄사라든지 또 태안사라든지 이런 데 예.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절 인근 이제 마을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구례 노인 전문 요양원에도 저희가 10년 넘게 봉사를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못하는 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탈북민 봉사는 잠실 불광사에서 1년에 두 차례씩 저희가 봉사를 해드리고요. 또 다문화 가정은 김포복지관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주 노동자는 포천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또 뭐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방글라데시 또 분들 또 태국 분들 미얀마 분들 스리랑카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뭐 작게나마 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지역을 비롯해서 온 전국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구촌을 다니시고 네 정말 다음 생에는 이제 온 법계를 다니실 것 같아요. 우리 지장보살님이나 네. 우리 약사 여러분처럼 화진처럼 맞아요. 지옥에도 갔다가 다 네, 인간에도 갔다가 네. 아귀에도 갔다가 다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보살님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봉사는 매 순간순간이 값이었다고요. 꼭 필요한 순간에는 꼭 도움을 주는 인연을 만났다면서요. 그렇죠. 눈이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개가 다 안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또 왼쪽이 안 보이고 이제 두 눈을 다 잃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점자책 찍으면서 점차 또 눈이 보이게 된 것도 또 그것도 또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죠, 스님? 네. 예, 참으로 봉사할 때는 예. 비용은 주로 어떻게 충당하세요? 예, 봉사할 때 비용은요, 이제 우리 자발적인 보시금이죠. 말하자면 회비가 되는 겁니다. 예. 각자가 이제 회비를 내시고요. 이제 그 회비가 당연히 이제 거의 매달 봉사를 하고 또 해외봉사, 해외봉사가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예. 해외봉사에 쓰는 돈은 각자 자기 돈으로 합니다. 뭐 비행기표 먹는 거, 자는 거 다 자기 비용으로 하고 보통은 이제 사찰에서 이제 봉사를 해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문제는 약값이죠. 약값이 모자랄 때는 제가 또 염치 없지만 인연이 닿는 스님들께 또 전화를 드립니다. 네. 내가 정말 돈이 없어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약값 좀 도와주세요. 또 요번에 점자책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꼭 우리 회에서 해드리고 싶은데 진정 돈이 없습니다. 저 좀 일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스님들이 돈도 주시고요. 네. 또 그게 이제 좀 뭐 소문이 났다고 할까 여기서 아는 스님은 또 전화를 하십니다. 요번에는 어디 봉사를 안 가느냐 그러면 말하자면 뭐 라오스를 간다 그러면 뭐 갖고 가느냐 그래서 저희가 약만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 눈이 안 좋으니까 이 돋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도 갖고 가야지 되고 염주도 갖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좀
좀 주세요 좀 이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경비도 좀 주시고 또 염주도 보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요. 또 개인으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실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스님. 예. 우리 회장님 그 금검 전략, 네 아주 몸에 배셨잖아요. 딱 봐도요. 예. 네, 아주 이 아주 이제 옷 한 벌을 안 사신대요. 네, 그 돈 아껴서 봉사비로 쓰시려고. 아, 올 가피 작가가요. 우리 가피 작가가 그 얘기 듣고 울컥해서 바로 후원금을 또 보냈대네요. 와. 우리 작가 파이팅. 예. 예, 저희 이제 가피 작가님이 그 전화 통화만 우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보시해 주신다 그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돈 한 푼이 아쉽습니다. 네, 네. 이거 네.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님. 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오늘 가피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보셨죠? 마을의료회 보시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보시공덕만큼 큰 공덕은 없습니다. 그 보시공덕 중에서도 그 환우들에게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공덕이 아주 매우 큽니다. 많은 우리 불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를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을의료회가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 15년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타종교인이 섞였다 하면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예, 할 수가 없었죠. 그 구심점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봉사로 실천하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꾸고 뭐 변하지 않고 예. 저희가 창립할 때 대웅전에 다 모여 앉아갖고 뭐 이렇게 우리는 봉사를 하겠다. 봉사만 하자는 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초발심을 그 서원을 잊지 않고 꾸준히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순전히 부처님 가피 그 부처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회장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 한번 뵈면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회장님 지금껏 봉사하면서요. 행복했던 순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뭐가 제일 기억나세요? 예,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약을 드려서 뭐 알아 이 약사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뭐 했는데 안 아팠다 뭐 좋다 그러면 최고 기분이 좋은데 가장 제가 이제 보람된 거는 제가 캄보디아의 BWC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있는 학생이 아니라 그 뒷동네에 있는 학생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예. BWC에 이제 후원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학생을 도왔는데 고아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에이즈로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걔를 제가 10년 넘게 국민학교 4학년서부터 지금은 이제 거의 30이 돼서 지금은 이제 후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걔를 보러 가면서 캄보디아 봉사를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애를 보러 갔더니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시골에 사는데 자기네 동네에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용품을 갖고 거기서 시엠립에서 이제 차로 3시간을 가고 배를 타고 또 1시간을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좀 형편없죠. 사는 게. 그래서 제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 국기 개양대지요. 우리를 치면.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거 돈 별로 안 드는 줄 알고 해드릴게 이랬는데 그게 이제 600불이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갖고 갔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CM립에 와가지고 카드를 뺀 거예요. 그래서 빼가지고 아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드리고 그때 이제
태극기 한국 사람이 해줬으면 태극기 당연히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도 걸고 불교기도 걸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전에 스님이셨는데 환속한 할아버지가 당신이 여태까지 얘네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글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70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느냐. 절이 하나 있으면 절을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와서 사시면서 애들 공부도 스님도 들은 글자를 당연히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절도 지킬 수 있고 애들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꼭 절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선뜻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을 지어드리고 그러니까 매 캄보디아 봉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 땐 이제 뭐 약만 드리지 않고 뭐 약은 아픈 사람만 필요하지 안 아픈 그렇죠. 사람은 뭐 쓸데없는 거라 예. 또 뭐가 이제 필요하냐 인생살이에 그랬더니 우선 뭐 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쌀 20kg 하고 마늘, 간장, 소금, 설탕 이렇게 국군의 날 위문 포대처럼 예. 이렇게 해갖고 42가구에 다 나눠주면 좀 딱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는 이제 9시에 봉사를 시작하면 새벽 4시부터 와서 줄지어서 앉아있습니다. 그거 받을 그런 거를 보고는 참 뭐 안 해드리는 게 나쁜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우리로 치면 도지사 같은 분이 오셔 가지고 도대체 누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 보시더니 몇 년째 지켜보시다가 아 이렇게 어머니 같은 분들이다 이제 마하울의 회원들이 그렇게 하고 정말 고맙다 이제 또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가니까 다리가 낮은 거예요. 이제 예. 섬처럼 된 이제 예. 지형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놓지다니 그 도지사님이 다른 나라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와서 해주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다리를 놔주고 이제 제가 그 학교도 또 새로 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의 나라 사람도 하지 않냐. 그래서 그때 그 학교가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서 애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복도 예쁘게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칠순 넘은 그 이제 스님이셨던 할아버지가 내가 죽어도 이제 한이 없다. 내가 죽어도 절이 살아 있으니까 이 절하고 학교는 그냥 계속해서 뭐 영원이라는 건 없지만 계속해서 예, 남아 있을 것 같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일을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게 BTN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인데요. 김정순 회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예, 부처님의 가피라는 거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 복 주세요 이래갖고 가피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작작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선업도 악업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선업을 많이 지으셔서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아, 스님, 예. 요새 날씨도 춥잖아요. 예. 그런데 제 속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예. 스님, 김정순 회장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춥지가 않아요. 예. 자비심의 원력이 아주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만이 우리들 누구나 원하는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고요. 지혜란 다른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스스로의 행복을 얻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임을 아는 것이고 자비란 이 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이 삶 속에서 구현하며 원력으로 살아오신 김정순 마하의료회 회장님. 이 시대 약사일의 화신인 듯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비로 모든 원력 원만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정순 회장님 끝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네. 예. 예.
봉사라는 것은 뭐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일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마음을 주위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걸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주상보시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쨌든 뭐 얼굴은 있지 않습니까? 성한 되는 얼굴이라든지 또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런 거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마을을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 이제 불교에서도 저런 일도 하는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 이런 발심을 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는 또 신심 있는 불자님들의 또 동참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특히 또 불자 의료인들의 동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부처님 말씀에도 내일 한다, 모레 한다, 또 돈 더 벌면 한다 이러다 결국 아무 일도 못하고 죽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한 호흡에 달렸다 말씀도 있는데 우리 지금 아직은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숨쉬고 있는 지금 발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람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아우 진짜 아주 푸근하고 따뜻한 약사 보살이신 우리 김종순 회장님 늘 건강하시고요. 또 그 원료 다 펼쳐 나가시길 정말 기원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시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부따의 가족처럼 말이죠. 한 달에 10,000원 부따의 가입을 통해 방송 포교 후원자가 되신 분들인데요. 김분단님, 박재원님, 이인찬님, 임길수님, 정은용님, 하호선님. 새로운 후원자가 되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혼자는 살 수가 없죠. 코로나 우리들에게 알려준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